간단하게 쉽게 오행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얼굴형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고 어떤 음식이 맞지 않는가, 또한 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가 내 몸에 맞는지 아니면 내 몸에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내 얼굴 모양에 따라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형 내 얼굴 모양입니다. 목형은 장기 오장육부가 있죠, 그죠? 장기, 장부, 크게 태어난 장부는 간장, 담양 부분이 아주 크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작은 장부는 비장, 위장, 폐장, 대장이 작게 태어났고요. 이분들의 본래 이제 성격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온화하고 인자하며 다정하다, 희망적이고 문학적이다, 교육적이며 행정적이다, 과감하며 결단력이 있다, 계획하며 설계하고 준비를 한다. 이분들이 병이 들게 되면 어떤 성격들을 갖게 되느냐, 성격이 바뀌느냐, 쉽게 결단하며 변덕이 심하다, 약을 올리고 심술을 부린다, 욕을 하고 쉽게 화를 낸다, 폭력적이고 죽이고 싶어한다, 비꼬아 말하고 무시한다, 남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한다. 이분들이 병에 잘 걸릴 수 있는 장기는 장부죠, 장부. 위궤양이라든가 위암, 췌장암, 비만, 위산 과다, 두통이나 당뇨, 무릎 통증, 식욕이 떨어진다, 눕기를 좋아한다, 이분들이 많이 이제 먹어야 할 음식은 매운맛, 비릿한 맛, 화한 맛,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율무,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배나 복숭아를 이제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파, 마늘, 고추, 달래, 무, 배추 등들도 많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매운 음식들을 갖다가 많이 드시거나 비릿한 맛 나는 것을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추장이라든가 박하, 생강, 겨자, 와사비.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강차라든가 율무차, 수정과 이런 음식들을 갖다가 많이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형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강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매운맛 나는 음식들을 갖다가 많이 드시고요. 또한 차도 매운맛 나는 것을 드시는 것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차라든가 율무차, 수정과 등을 갖다가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 한잔 마시면서 오행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음식들은 얼굴 모양, 목형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 한잔 마시면서 오행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